신심 드높이 국가 부흥과 변혁적 발전에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새해 2023년의 줄기찬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주최 110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용원 동지, 최룡해 동지, 박정촌 동지, 리병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방청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종은 동지께 사회를 위임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당이 혁명의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 발전 행로를 개괄하시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진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을 명시하시는 총비서동지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보고는 계속됩니다.